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 키워드에 맞춰서 연초부터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석주입니다. 오늘은 시청자분이 특별히 관심을 가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우리가 요즘 많이 회자되는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 어떻게 보면 4차 산업의 가장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쪽 분야에서 한국에서 선두격이고 굉장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지금보다도 미래에 더 이렇게 유망한 있는 아임크라우드의 이두식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먼저 그 시청자 여러분한테 좀 인사 좀 해주시죠. 저는 아임크라우드의 이두식 대표입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네. 일단 그 기업들이 사실 그 요즘 다 4차 산업에 아주 주력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미래의 그 국부를 창출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쪽 분야에 우리가 섭외할 때 아임크라우드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네. 아임크라우드 기업 소개부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이제 저희 회사는 이제 사실 이제 창업한 지 한 4년 반 정도밖에 안 됐고요. 이렇게 업력이 뭐 길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최근에 그 4차 산업혁명의 아주 핵심적인 그런 기술을 저희가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주로 이제 회사가 이제 설립됐을 때는 이제 빅데이터 기술회사로 저희가 출발을 했고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또 급변하는 기술이 이 시장에서 막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 기술을 하면서 현재는 이제 인공지능 회사로 좀 변신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 이제 몇 년 전에 저희가 왜 알파고 같은 게 굉장히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알파고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빅데이터를 대량으로 소프트웨어로 학습을 시켜서 컴퓨터가 이렇게 사람 대신에 자동으로 뭐 언어도 인지하고 이미지도 인지하는 이제 그런 기술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 기술 기반으로 이런 딥러닝 기술을 하는 인공지능 회사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주 쉽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사실 아임크라우드에 있어서 이렇게 인공지능, 그다음에 빅데이터 이렇게 했습니다는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나오는 그 사업 제품이라든가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그러니까 어떤 그 사업을 하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그 AI 사업으로 지금 사업을 급격하게 회사를 전환을 시키고 있는데 이게 요즘에 이제 AI 기술이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어떤 뭐 이렇게 알고리즘 하나만 가지고 과거에서 하던 그런 기술이 아니라 그 빅데이터를 많이 데이터를 쌓아서 그걸 마치 이렇게 사람이 어떤 언어도 배우고 뭐 이렇게 하듯이 그 빅데이터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을 이렇게 학습을 시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분야를 이제 전문 용어로 딥러닝이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딥러닝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네네. 그 딥러닝 안에는 저희가 이제 언어를 학습시키는 그런 딥러닝도 있고 네네. 또 이미지를 학습시키는 그런 딥러닝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술을 저희가 좀 제품화를 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딥러닝 할 때 그 언어를 학습시킨다든가 또 이미지 학습한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시청자들한테 좀 말씀해 주실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으로 따지면은 뭐 이렇게 3살짜리부터 이렇게 언어를 배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이게 뭐 10살, 20살 이렇게 나이가 들면 점점 어휘력도 늘고 이제 언어 학습이 많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데이터를 배울 수 있는 딥러닝이라는 소프트웨어 엔진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엔진에다가 저희가 이제 그 언어 같은 거를 이렇게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게 되면 우리가 이제 카톡 같은 메신저를 이제 사람끼리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인공지능하고 사람하고 하는 겁니다. 네네. 이제 그러려면 이제 인공지능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언어를 빅데이터로 정제해서 이제 학습을 시키게 되면 이제 사람하고 인공지능하고 어떤 대화가 되는 네네. 이제 그런 챗봇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딥러닝 기술로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궁금증은 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아임크라우드가 지금까지 어떤 제품을 좀 만들었는지 그 과정을 좀 시청자분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그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에디라는 그 챗봇 제품이 좀 개발이 돼 있고요. 그래서 챗봇이라는 게 이제 사람하고 인공지능하고 이제 그 대화를 하는 건데 이게 그 뭐 이렇게 뭐 몇 달씩 그냥 뭐 데이터를 그냥 개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아주 손쉽게 개발할 수 있는 일종의 챗봇 뷰일더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어떤 대화라는 게 이렇게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서로 네, 물어보는 네. 어떤 대화 플로우가 있는데 네. 그런 대화 플로우 같은 걸 저희 소프트웨어 관리 시스템이 정의를 해놓고 네. 그래서 이제 마치 우리가 20곡의 게임을 하듯이 뭔가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어떤 질문, 답변 이런 걸 데이터를 넣어서 학습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게 이제 활용 분야가 이제 어디에 있냐면은 뭐 콜센터 같은 경우에 요즘에 이제 그 직원들이 감정 노동도 많고 네. 굉장히 이렇게 복잡하게 이제 고생을 하시는데 이 복잡한 거는 물론 이제 사람이 처리를 해야 되는데 네, 간단간단한 질문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런 네네. 거는 이제 인공지능이 대신 학습된 어떤 답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뭐 이렇게 채팅이나 보이스로 대답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런 식의 분야는 이렇게 전 산업 분야에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인더스트리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챗봇이라는 이제 소프트웨어 제품을 저희가 좀 가지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현재는 저희가 이제 그 이미지 딥러닝 분야에 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직 이제 제품이 출시가 된 건 아닌데 그 현재 저희가 이제 국방부하고 연세의료원하고 네네. 그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시면 엑스레이 이렇게 촬영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 보통 이제 촬영하면 폐질환 같은 걸 이렇게 주로 많이 보는데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의사분들도 그 이제 최종적인 판단은 의사분들한테 맡겨야 되지만 그러니까 의사분들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떤 폐질환 일기 아주 초기다. 네네. 그러면은 뭐 약간 몇 프로 실수하실 수도 있답니다. 네네.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또 다른 검사도 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그 폐질환 엑스레이를 뭐 몇만 장, 몇십만 장 모아서 네네. 저희가 그거를 인공지능 딥러닝에다가 데이터를 학습을 시킵니다. 아, 그럼 이제 인공지능이 그 알고 있는 거죠. 네네. 이 이미지는, 이 패턴은 이제 폐질환 일기다. 네네. 그러면 이제 어떤 새로운 어떤 사진이 나왔을 때 의사분이 판단하는 것보다 인공지능의 어떤 그 데이터 학습된 패턴으로 판단을 하면 네네. 오히려 판단률이 더 좋다는 결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오해가 되면 안 되는 게 그 의사분들의 일을 100% 대체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그 인공지능도 그 판단력이 한 95% 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1차적으로 한번 그걸로 걸르고 네네. 정말 이제 중요한 것만 또 의사가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분야에 저희가 이제 R&D를 현재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분야는 저희가 그 저작권 위원회하고 이제 그 공유 이미지 저작물에 대한 그 딥러닝 이미지 그 판단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요즘에 이제 인터넷 시대에 뭐 이미지라든지 사진이라든지 굉장히 범람하고 있는데 네. 저작권 이슈가 점점 분쟁이 많아지잖아요.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그렇죠. 그렇죠. 네.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뭐 하다못해 이제 어떤 개인이 찍은 사진도 블로그에 올리면 그걸 다른 사람이 이렇게 가져간다든지 그런 것도 뭐 제한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공유 저작물을 저희가 인공지능에다가 대량으로 학습을 시켜서 아, 이 저작물은 누구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판별을 해줄 수, 인공지능이 판별을 해줄 수 있는 이쪽에 논문의 그 표절이라든가 뭔가 맞죠 이런 맞죠 그러니까 논문도 이제 어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그런 기술이 있듯이 네네. 이미지도 이제 아 이미지는 이 사람의 원본이다. 이제 이런 기술을 현재 저희가 개발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네. 제가 이제 네. 어느 그 기업보다도 I'm Cloud에 대해서 방송 준비를 많이 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에디라는 네. 이 제품이 네.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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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에디라는 제품이 어디에 실제로 적용되는지는 좀 더 좀 상세하게 네. 좀 말씀해 주실 네. 수 있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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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부여에 있는 박물관에 네. 네. 그 전시물에 이제 저희가 보이스 챗봇이라는 거를 적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전시물 앞에서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네. 아, 이 전시물은 뭐 백제 시대 누구 왕의 뭐 몇 년도에 만들어진 거냐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물어보면 뭐 인공지능이 답을 해 준다든지.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게 굉장히 어떤 큐레이터 그렇죠. 뭐 이렇게 예. 스태틱하게밖에 안 되는데 네네. 단순하게밖에 안 되는 게 마치 이제 옆에 큐레이터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네. 이제 구현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현재 그 이제 모 영어 회사하고 이제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영어 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통적인 영어 회사 학습 회사들이
어떤 동영상으로 강의를 한다거나 또 앱이나 태블릿 같은 거로 뭐 문제를 푼다거나 주로 이제 그런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향후의 미래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인공지능하고 인공지능이 내 친구가 어디 내 스마트폰에도 있고 태블릿에도 있고 어딘가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평상시에 내 친구가 되는 인공지능하고 자연스럽게 영어 대화를 하면서 내가 영어 학습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분야에 이제 챗봇 같은 걸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저희 제품을 이제 그런 분야로 현재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당히 좀 지금보다도 아까 모두에서 제가 지금보다도 아임클라우드는 앞으로 장래성이 아주 더 굉장히 높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아임클라우드가만 갖고 있는 강점 같은 거 좀 이렇게 대표님께서 직접. 저희는 어떤 그런 원천 기술을 개발을 해서 이게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게 좀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 이름이 클라우드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저희의 이제 전략이고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회사하고 좀 차별성을 가지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 우리가 이제 개인도 왜 스마트폰에 자기 데이터를 이 스마트폰 잃어버리면은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클라우드에 저장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잃어버려도 클라우드에서 다시 가져올 수 있듯이 저희가 이제 저희의 인공지능 기술이라든지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데이터, 또 빅데이터 기술이나 빅데이터에 들어가는 데이터를 그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클라우드에 서비스를 넣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술이 저희가 좀 차별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적이네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옛날 같았으면요. 그 어떤 이제 게임 회사가 이제 한국에 게임을 출시를 하고 이제 미국에다 게임을 런칭을 하려면 이제 엔지니어들이 막 미국에 가서 서버도 설치하고 환경도 다시 만들고 그럼 한 달씩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로 한국에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나 이런 서비스가 런칭이 돼 있으면은 그거를 하루 만에 클라우드 한국에 있는 클라우드에서 이제 미국에 있는 클라우드로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하루 만에도 사실 구축이 되는 겁니다. 어떤 고객들이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때 뭐 전 세계 몇백 군데에다가 이게 뭐 언제 설치를 하고 다 다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클라우드 기술이 있으면 그냥 바로 그냥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아임클라우드가 아까 이제 기업 어평이 굉장히 짧다 하더라도 워낙 4차 분야에 이제 앞서가시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작은 회사인데 이러한 고객사를 갖고 있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했어요. 그래서 시청자분이 그럼 어떤 아임클라우드가 거래하는 그 이렇게 고객사들이 어떤 것인지 좀 이렇게 보면 시청자분의 의문점 또 저의 의문점을 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좀 잠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회사 규모는 아직은 뭐 좀 크진 않습니다만은 좀 굉장히 어떤 새로운 신기술의 핵심 기술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한 몇 년 전부터는 저희가 이제 그 현대자동차 전사 글로벌 그룹의 그 전체 빅데이터 시스템 설계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모가 뭐 엄청납니다. 이렇게 초기에만도 서버가 한 수백 대 되고 이제 글로벌에 이제 퍼져 있는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는 수집, 저장, 처리 이 설계를 잘 확장성 있게 구축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런 설계 작업을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요. 전 세계에 있는 현대자동차도?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작업을 저희가 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뭐 삼성화재 같은 보험회사에서는 이렇게 이제 고객에 대한 분석 작업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프로젝트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제 그런 거하고 관련돼서 저희가 프로젝트도 하고 있고 또 이제 도로교통공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교통 정보에 대한 분석도 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분석도 저희가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작년에 저희가 조금 이렇게 재밌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국방부에 이렇게 저기 그 직원 이렇게 인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군이 수십만 명이 되는데 그게 이제 1년 동안에 어떤 그 어떤 그 인건비를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예측하기가 되게 어렵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몇 년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거를 아주 그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그 빅데이터를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예측을 해서 이게 이제 요 정도
예산이 되겠다, 금년에는. 네. 그런 분석을 저희가 한 적도 있었고요. 지금 이제 국방부에서 국방부의 예산 관련해서 네. 비단 한 부서뿐만 아니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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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제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자꾸 이렇게 변경하면 신뢰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최근에 보면 정부가 다음 연도 예산을 짤 때 네. 항상 추경이라든가 네. 이런 걸 편성해서 네. 예측이 좀 잘못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네. 세금을 내야 되는 입장에서는 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네. 좀 이게 아무리 나중에 그 긍정적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네. 그렇거든요. 그쵸.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네. 국방부 부서뿐만 아니라 네. 우리나라 전체 예산을 짤 때 네. 지금 이렇게 암크라드가 이렇게 개발한 네.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인석해서 좀 잘 좀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게 우리가 또 이 궁금증도 아이크리앙드 관련해서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인데 이 4차 산업 어떻게 보면 네. 이제 새로운 도래하는 산업이고 또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선각자 입장이기 네네. 때문에 네네. 아마 기술을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그게 새로운 기술이니까 각종 특허라든가 인증이 네네. 많을 것 같은데 네네. 그것도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그 이제 각종 이제 AI 쪽에 이제 특허를 계속 출원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인공지능 끼리 대화를 시키는 강화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파고 같은 경우에도요. 그게 왜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나게 그렇게 학습이 되냐면은 그 9단 정도의 실력을 가진 인공지능끼리 대국을 합니다. 아. 그러면 뭐 하루에도 수만 번 대국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결과가 막 굉장히 이렇게 업그레이드 속도가 네네. 막 빨라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특허라든지 기술 개발하고 있는 거는 그 이제 인공지능끼리 대화를 시켜서 그걸 빠르게 이제 뭔가 어떤 결과를 축적을 시켜서 일종의 강화학습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점진적으로 그 인공지능의 어떤 기술을 이제 더 발전시키는 이제 그런 쪽의 특허를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이미지 딥러닝 분야는 사실은 이제 그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뭐 의료 쪽에 엑스레이 데이터를 몇십만 장을 넣어서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몇 건이라도 가비지 데이터가 들어가면 이게 전체적인 학습 내용의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러려면은 이게 이제 학습을 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좋은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어떤 이제 큰 이미지가 있으면 이제 그 안에 그 어떤 질병 부위가 어딘지 네네. 또는 뭐 이렇게 어떤 다른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미지 안에 CCTV에 사람이 등장하면 네네. 그 사람 얼굴만 이렇게 자동으로 추출을 해내야 네네. 그 사람 얼굴을 학습을 해야만 또 그 사람인지 알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학습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 아주 알곡에 아주 정제된 데이터를 잘 추출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이제 좀 전문 용어로는 이제 오브젝트 라벨링이라고 그럽니다. 오브젝트를 예. 추출해서 네네. 라벨링을 막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하는 네네. 이제 그런 특허를 저희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워낙 좀 배우는 것도 많고 시청자분들 네네. 궁금증도 많고 그랬는데 사실 선두에 나가시니까 네네. 작은 인원이라 하더라도 그 구성원이 아주 탄탄할 거로 생각했는데요. 뭐 자랑할 만한 대표님 네. 빼고 이렇게 예, 예. 그 자랑할 만한 임직원들 네. 또 임직원들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네. 그것도 좀 잠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제 제가 이제 좀 IT 업계에서는 한 25년 정도 제가 일을 했는데요. 네네. 이제 과거에 제가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개발 엔지니어도 했었고 네네. 또 옥션에서 이제 시스템 운영 팀장도 했었고 네네. 또 중간에 좀 사업을 한 몇 년 하다가 좀 한번 말아먹기도 하고 전혀 이제, 그렇지 않은 것 네, 같은데요. 그리고 네. 이제 좀 네이버에 가서 제가 이제 좀 큰 프로젝트 뭐 지식인이나 뭐 이런 큰 프로젝트 같은 걸 좀 좀 네. 구축하는 일을 했었고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네이버 뭐 다 예, 그래서 이제 화제 기업에 다 그런 좀 경험을 하면서 네네. 회사 초창기에 이제 같이 예전에 일했던 좀 우수한 엔지니어들을 좀 처음에 이제 모으는 게 힘들었는데 네네. 그렇게 좀 인적 구성을 좀 해서 네. 하고 있고요. 이제 최근에는 사실은 이게 이 신기술 분야다 보니까 경력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잘하는 게 아니라 네네. 이제 좀 신입 직원을 좀 많이 채용을 해서 이제 키우는 방향으로 저희가 좀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분야에 그 인재를 구하기가 네.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사실. 네네네. 좋으신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시청자 여러분한테 좀 양해를 구해야 될 게 대표님이 이렇게 굉장히 겸손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하시는데요. 방송 전에
뭐 개인의 수상이라든가 이런 것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좀 짚빗짚빗 하시는데요. 그래도 개인의 그 화려한 그 어떤 수상 경력 이런 것 좀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렇게 좀 제가 양해를 구하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뭐 그게 뭐 좀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좀 4차 산업혁명 분야에 좀 새로운 기술을 하는 회사다 보니까 이제 작년에 그 소프트웨어 공로를 좀 인정받아서 이렇게 국무총리상을 좀 개인적으로는 좀 받았고요. 네네. 또 저희 회사 자체는 이제 그 중소기업부에서 그 장관상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저 혼자 이렇게 받았다기보다도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직원들이 이제 이런 이제 새로운 기술을 하는 거를 좀 아무래도 좀 인정을 많이 해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렇게 선두에 가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아먹었다는 표현도 쓰셨습니다. 실패했을 때 또 지금의 상황을 이렇게 대기해선 이렇게 위기 극복이라든가 것도 굉장히 좀 시청자 여러분한테 굉장히 이렇게 좀 시사점을 많이 던져줄 거를 보는데요. 위기를 처했을 때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이걸 좀 이렇게. 글쎄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 새로운 기술의 이제 원천 기술을 개발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그 기술 개발하는데 투자도 많이 되고 사실은 이제 R&D를 좀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이제 돈을 벌어들이는 매출을 가지고 지금 이제 R&D를 하고 있고 물론 저희가 좀 회사 아주 설립 초기에 좀 운이 좋아서 저희가 삼성하고 또 XM이라는 그 상장사에서 이제 한 10몇억 정도 이렇게 회사 설립하자마자 아주 운이 좋게 좀 투자가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R&D 자금이 그래도 좀 있었는데 이제 더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R&D 자금이 이제 상당히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어려움을 이제 극복하는 방법은 이제 제 개인적인 어떤 이제 경영적인 어떤 이제 목표나 신념은 이제 과거에 이렇게 한두 번 좀 사업을 한번 말아먹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사업할 때는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마음속에 이 사업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굉장히 좀 어려운 어떤 상황이 좀 있어도 이걸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기로 했었지. 이제 이런 이제 마음가짐이 좀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이제 그걸 또 이제 저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이제 이 저희 회사가 무슨 뭐 제조업이라서 공장이나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직원들하고 이제 그런 어떤 비전을 같이 공유하고 새로운 걸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자부심이라든지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그래도 조금 이렇게 어려운 걸 극복할 수 있는 좀 힘이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혁신성장 코리아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대표님이 IM 크라우드에서 하는 전부가 혁신이지만 혁신성장이 뭔지 이렇게 정확한 정의는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생각하는 혁신성장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혁신성장이라는 거는 저는 어떤 이렇게 새로운 기술에 대한 과감한 도전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저희 회사나 뭐 어떤 다른 분야 어떤 분야가 됐든지 간에 사실은 이게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바로 도전을 하는 걸 좀 주저하는 어떤 그런 문화가 꽤 저는 있는 걸로 이렇게 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뭐 저희 같은 이제 어떤 스타트업들은 이렇게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이 많이 돼 있는 회사들은 이제 어떤 새로운 거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원래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다시 깎아먹을 수도 있는 거고 뭐 때에 따라서는 그거를 좀 상당히 보수적으로 이제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뭔가 이제 새로운 기술을 이렇게 계속 도전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이런 좀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희 같은 이런 신기술을 하는 회사를 이제 제가 운영을 하다 보면은 보통은 이제 대기업들도 이런 어떤 인공지능에 이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단편적으로 단기적으로 이렇게 어떤 응용을 현재 하기 위한 이제 그런 분야의 어떤 기술 개발에만 너무 집중을 하고 사실은 이렇게 정말 알파고 같은 정말 딥마인드 같은 회사가 우리나라에 나오려면 사실은 정말
더 이렇게 로우 레벨에서 원천 기술을 더 개발하는 회사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되려면 뭐 여러 가지 자금 문제라든지 네. 또 환경 문제라든지 또 이렇게 대기업하고 이제 같이 공동 일을 하면서 어떤 이 원천 기술 개발에 좀 소홀히 하는 그런 문화가 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가 좀 뭐 많이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뭐 예전에 네네네. 비해서 굉장히 나아지고는 있는데 이제 그런 게 많이 좀 개선이 되면 어떤 새로운 거에 더 도전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많이 될 거고요. 네네. 이제 결국은 이런 어떤 새로운 거에 대한 과감한 도전이 물론 시행착오가 있겠죠. 네네. 그렇지만 이제 그런 도전이 저는 혁신 성장을 하는 어떤 핵심이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정부의 그러려면 정부의 좀 역할이 네네. 이렇게 이제 필요할 거로 생각하는데요. 선도 입장에서 네네. 또 개척하는 입장에서 네네. 정부의 역할 뭐 이런 것 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그 이제 정부에서 이제 역할은 이제 저희 같은 이렇게 좀 강소기업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려면 네네. 그 이제 기존에 이렇게 이제 대기업이나 이제 좀 중견기업들하고 사실은 뭔가 이제 서로 융합해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조성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같은 회사는 이제 R&D 중심으로만 하다 보니까 마케팅이라든지 자금이라든지 또 때에 따라서 이제 제가 이제 경영 능력이 좀 부족한 경우도 있고 조직 관리라든지 이런 어떤 기술 개발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게 어려움을 좀 겪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그런 이렇게 큰 어떤 기업들하고 서로 매칭이 돼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정책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제가 오늘 사실 이 방송에 많은 분을 모셨습니다. 또 모시는 분들이 다 훌륭한데요. 제가 오늘 가장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래서 아, 말씀. 시청자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십시오. 그래서 특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이제 그 이 4차 산업 혁명이라는 게 이게 조그만 트렌드가 아니고요. 이제 굉장히 큰 트렌드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뭐 10년, 20년, 앞으로 30년 굉장히 큰 트렌드가 왔고 이제 이런 어떤 트렌드에서 이제 저희 같은 회사가 많이 나오고 또 이제 이렇게 되려면은 그 뭔가 이제 기존의 어떤 그냥 어떤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이제 사회 곳곳에서 사실은 어떤 이제 이런 기술 개발이나 뭐 이런 어떤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 관심을 굉장히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제 또 저나 이제 저희 회사의 이제 개인적인 바람은 이게 한국 내에서만 사업을 하는 거가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나 아이디어를 내면은 뭐 금방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경쟁을 하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저희도 아주 작은 기업이지만 이제 일본이나 중국 같은 데 지금 그 제품 판매를 위한 파트너십을 지금 발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글로벌로 이렇게 진출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저희 쪽의 비전이고요. 그리고 또 이 인공지능 기술의 이제 원천 기술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정말 어떤 구글의 딥마인드나 알파고 못지않은 그런 정말 아주 세계적인 회사가 나중에 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또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꼭 이렇게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게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려운 자리 이 대표님 이렇게 모셨는데요. 일단 이 자리에 오게끔 이렇게 된 데에서는 한국경제TV 임직원 대신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요즘 그 화두인 4차 산업, 뭐 빅데이터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거 사실 아직도 생소하시는 분이 많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 것인지 이것은 이렇게 전망하는 부분도 개인의 그 주식 투자라든가 이런 관련 또 산업에서 창업한다든가 이런 측면에 굉장히 관심들이 높은데요.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짧은 30분이지만 아임클라우드 이숙 대표님과 이렇게 가졌던 인터뷰 내용을 다시 시간이 있을 때 곰곰이 이렇게 다시 보면서 공부하시는 이런 그 시간을 갖도록 권유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보다 그 좋은 내용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시청해 주신 데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